그래서 제가 이제 이 자기 노출과 욕구 탐색을 첫 단계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늘 하잖아요. 악순환과 선순환 이야기를 하거든요. 제가 우리 당사자들이 현재 악순환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부정적인 음기운이 계속 돌아갑니다. 부정적인 기운이 계속 돌아갑니다. 그래서 병이 낫고 싶으면 해야 되는 일이 악순환을 멈추고 이제 선순환으로 돌아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악순환이 돌아가는 것을 멈추고 선순환이 돌아가도록 해야 되는 일입니다. 하는데 지금 제가 이야기한 이 자기 노출을 하는 것, 그리고 욕구 탐색을 하는 것, 이 작업이 바로 악순환을 멈추는 작업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거를 할때 악순환이 멈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악순환을 멈추게 되면 그다음 이제 선순환을 시작을 해야 되는데, 선순환을 시작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 뭐냐면 감사 훈련, 그다음 알아차림,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사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게 감사와 관련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자면, 악순환이 돌아가는 동안에는 우리 당사자들이 계속 세상 탓을 하고 남 탓을 하고 뭔가 자꾸 탓을 해요. 뭔가 탓을 하고 비난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원망하고, 그 원망이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원망 생활을 멈추고 이걸 감사 생활로 돌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무튼 이 원망 생활이 돌아가던 것을 멈추고 이제는 감사 생활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감사 일기를 쓰는 방법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통상적인 일기들하고 좀 다른 게, 통상적인 일기들은 우리가 뭐 밤에 잘때 돼서 한번 쓰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감사 일기라고 할 때는 그렇게 밤에 자기 전에 한번 쓰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시시때때로 자기가 생각날 때마다 이제 쓰는 거, 를 우리가 감사 일기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거를 설명해 주니까 어떤 분은 그럴 것 같으면 감사 일기라고 하지 않고 감사 메모라고 하는 게더 맞지 않느냐라고 하던데, 맞는 지적이에요. 감사 메모라고 하는 게더 적절할 수 있죠. 그런 식으로 이제 간단간단하게 뭐한줄 메모식으로 한줄 해도 되고 두줄 써도 되고 세줄 써도 되는데, 뭐든지 그때그때마다 자기 마음에 감사가 떠오를 때마다 기록하면서 이제 글로 남기는 거를 우리가 이제 감사 일기라고 하죠. 그런데 감사 메모라고 하는 게 사실은 더 정확한 표현이겠지만, 우리 관행적으로 이미 감사 일기라는 표현이 이제 굳어져 있기 때문에 저도 이제 감사 일기라고 하는 거예요. 이 감사 일기가 도대체 왜 좋은지, 도움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 유튜브에만 들어가서 감사 일기 써보면 유튜브에 영상들 많이 올라와 있어요. 좋은 영상들이.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읽어보시고 고려하시면 되고요. 아무튼 이 감사 일기를 쓰기 시작하면 인생이 바뀝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쓰다가 보면 알아요. 쓰다가 보면 하루에 딱뭐 정해놔놓고 쓰는 건 아니지만, 하루에 예를 들어서 한 10가지 정도를 쓴다, 뭐 그래서 한반 페이지를 쓴다, 또는 뭐한 페이지를 쓴다, 이거는 쓰기 나름인데, 각자가 그렇게 해서, 저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이제 계속해서 감사일기를 꾸준히 쓰고 있는데, 저는 뭐 감사일기를 쓰기 시작했는지는 얼마 안 됐어요. 작년 8월부터 쓰기 시작해서 지금 계속 매일처럼 쓰고 있는데, 늘이 감사일기를 쓰는 노트를 사무실에 올 때는 사무실에 들고 와서 사무실 제 책상 위에 놔놓고, 집에 갈때또 들고 가서 집에서도 책상 위에 놔놓고, 그리고 늘 생각날 때마다 이렇게 쓰거든요. 그러다 보면 좀 많이 쓰는 날은 하루에 한몇 페이지, 한 20가지 항목 정도, 이렇게 해서 한몇 페이지에 걸쳐 쓰는 날도 있고, 좀 적게 쓰는 날은 뭐한 서너 가지 감사 정도를 쓰는 날도 있고, 이렇게 날에 따라 좀 들쭉날쭉하긴 한데, 아무튼 이 감사일기를 쓰는, 그 저도 감사일기를 쭉 써보니까 써보면서 저절로 알게 되는 거예요. 자꾸만 감사함을 발견하려고 제 마음이 그렇게 지향을 해요. 그러니까 감사한 거를 찾으려고, 일상생활에서도 자꾸만 감사한 거를 찾으려는 쪽으로 제 주의와 관심이 그렇게 이제 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이 글쓰기를 하는 자체를 통해서, 그리고 점점 내용이 좀더 정교해진다나요? 좀더 세밀해지고, 내가 무엇 때문에 감사한가 하는 걸좀더 정확하게 찾아서 이제 기록을 할수 있게 되고, 이렇게 해서 저 자신한테
내면의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제가 경험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감사일기 쓰기를 적극적으로 추천을 하고 싶고요. 아무튼 이 감사일기 쓰기를 비롯해서 우리가 또 원불교에 계시는 권도갑 교무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분은 계속 그 감사 프로그램을 1년에 한 몇 차례 이렇게 워크샵으로 1박 2일 워크샵으로 해서 이제 사람들 한 20여 분씩 모아서 이 감사 훈련 프로그램을 집단 상담식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 계시는데 그분은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각자 각자가 감사발전소의 소장이 돼야 된다. 자기가 감사발전소의 소장이 돼서 자기 스스로가 끊임없이 감사발전소를 자기 안에서 돌려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저도 이제 그분의 감사 훈련 프로그램에 한 1박 2일짜리 두 번인가 갔다 왔는데 저한테 크게 도움이 됐어요. 그래서 그런 것인데 아무튼 어떠한 형태든 이거 감사와 관련된 동영상을 유튜브로 보는 것도 도움이 돼요. 또 감사 일기를 쓰는 것도 도움이 되고 그래서 제가 감사 일기를 추천하는 이유는 매일매일처럼 뭔가를 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매일매일처럼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감사 일기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또 감사에 대한 책을 읽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어찌됐건 내 마음에서 원망하는 마음을 버리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추려고 노력하는 것, 부정적인 마음을 버리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것,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출발점은 어디에서부터 출발되느냐 하면 선택과 결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나는 이제 원망 생활을 멈추고 감사 생활을 시작하겠다. 나는 이제 부정적으로 생각한 걸 멈추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겠다 하는 이런 어떤 결심이 있을 때 이게 돌아서는 거지. 결심하지 않으면 돌아서지 않습니다. 이게 제가 하는 이야기거든요. 뭐냐면 우리가 너무나 이 악순환이 계속되어 왔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악순환의 굴레가 계속해서 이미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저는 조현병, 조울증, 우울증이 있는 당사자들은 심한 우울증이 있는 당사자들은 병이 발병하고부터 이게 악순환으로 들어간 게 아닙니다. 병이 발병하기 적어도 몇 년 전부터 아니면 몇십 년 전부터 아주 어린 시절부터 이게 악순환이 돌기 시작했을 수 있습니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이게 악순환이 돌고 돌아서 어느 순간인가 본인이 더 이상 감당할 수 없게 되었을 때 그때 난 모르겠다라고 이제 뒤집어지는 게 발병하는 겁니다. 증상으로, 망상으로 나오고 환청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충동적인 행동으로 나오고 난폭한 행동으로 나오고 횡설수설한 말로 나오고 이렇게 해서 이게 뒤집어졌기 때문에 이게 나오는 거지. 이미 그러니까 발병하기 전부터 악순환이 돌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게 발병하고 나면 이 악순환이 더 심하게 돌아요. 그때부터 시작해서는 이제는 원망할 거리가 더 많이 늘어나거든요. 이제는 내가 왜 하필 왜 내가 병에 걸렸나, 내가 무슨 잘못을 해서 부터 시작해서 부모님이 나를 제대로 똑바로 키웠으면, 부모님이 나한테 똑바로 해줬으면 부모에 대한 원망도 돌아가고 세상에 대한 원망도 돌아가고 원망할 거리가 점점 더 많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내 안에 부정적인 기운이 꽉 차니까 내 안을 들여다볼 생각은 안 하고 이제 계속해서 바깥만 바라보고 계속해서 원망하고 탓하고 비난하고 하기에 바쁜 거예요. 내가 화가 나면 내가 왜 화가 나지 하고 내 마음을 들여다볼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내 마음을 들여다볼 생각을 안 하고 내가 왜 화가 나지 누가 나를 화나게 했지 하고 밖에서 화난 사람 화난 이유를 밖에서 찾으려 한다고요. 불안하면 내가 왜 이렇게 마음이 불안하지 하고 내 마음속을 들여다봐야 되는데 내 마음속을 들여다볼 생각을 안 하고 누가 나를 불안하게 만들지 라고 해서 계속 딴 사람을 찾아내고 다른 거를 찾아내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 부정적인 게 꽉 차 있으면 자기 내면을 들여다볼 생각을 안 하고 그때부터 계속 밖을 보면서 비난하기에 급급해진다. 우리 당사자들의 상당수가 지금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 이야기는 멈추십시오. 난 악순환을 멈추겠다라고 결심하셔야 됩니다. 이 결심을 하고 악순환을 멈추고 난 이제 선순환으로 돌아서겠다. 원망 생활을 멈추고 감사 생활로 돌아서겠다. 결심할 때만이 멈춰지는 거지. 결심하지 않으면 멈춰지지 않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심하십시오 이야기. 결심을 하셨으면 시작하실 수 있는 가장 첫
단계가. 그러니까 물론 앞에 이제 자기 노출과 욕구 탐색을 계속 하고 있다는 걸 전제로 하는 이야기예요. 자기 노출과 욕구 탐색을 하고 있지 않는 사람들은 내가 지금부터 감사일기 써야지 하더라도 며칠 못 써요. 중단되거든요. 그게 마음이 계속해서 부정적인 쪽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게 들어가지질 않는다고요. 그래서 자기 노출과 욕구 탐색을 계속해서 하면서 거기에 덧붙여서 이젠 감사일기 쓰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 이야기고요. 또 마찬가지로 상담 시간에도 대화를 나눌 때 역시 그러한 감사한 것과 관련된 대화도 이제 상담 시간에 나누기 시작해야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아무튼 감사 훈련을 이제 시작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게 좀 어느 정도 되기 시작하면 해야 되는 게 알아차림. 제가 이제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게 현실을 현실 있는 그대로를 볼 줄 아는 요게 이제 알아차림이죠. 지금 이 순간에 내가 느끼는 감정을 그대로 알아차리는 것. 지금 이 순간에 내가 하는 행동을 그대로 알아차리는 것. 지금 이 순간에 내 몸의 감각을 알아차리는 것. 아무튼 다 이런 것인데 현실을 현실 있는 그대로를 보는 게 알아차림이에요. 이 알아차림을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내 관점이 변화한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우리는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세상이 진짜 세상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색안경 끼고 지금 세상 바라보는 거예요. 내 눈에 색안경을 빨간색 색안경을 끼고 있으면 온통 세상이 다 빨개 보이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부정적인 생각이 꽉 차 있는 상태에서 그리고 자기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게 연습이 안 된 상태에서는 각자가 자기가 색안경을 끼고 지금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관적인 색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면 온 세상이 다 비관적이게 되는 것이죠. 부정적인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면 온통 부정적이 되는 것이고 화가 잔뜩 나는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면 온 세상이 화날 일 투성이인 거죠. 이렇게 이제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보고 싶은 내 입맛에 맞춰서 본다는 거예요. 화가 나 있으면은 화난 거 건수 잡을 위주로 세상을 보는 것이고 불안하면 도망갈 궁리 찾아내는 거 위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렇게 보고 있으면서 자기는 세상을 정확하게 보고 있다.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보고 있다. 상대방을 정확하게 보고 있다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봐야 되는데 있는 그대로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있는 그대로 보려면 먼저 마음이 차분하게 안정이 돼야 되죠. 마음이 차분하게 가라앉아야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비유를 하잖아요. 물이 고요하게 가라앉아서 수면이 잔잔하면은 이 물에 산도 비치고 온한 게 다 있는 그대로 비치는데 이 물이 막 파도를 치고 요동을 치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비치는 거죠. 그렇게 내 마음이 고요해지면 비로소 나 자신의 모습도 그대로 내가 볼 수 있고 세상의 모습도 그대로 볼 수 있고 다 볼 수 있는데 이게 계속해서 마음이 요동을 치면 불안감에 요동을 치고 화가 나서 요동을 치고 뭐 열등감에 요동을 치고 이렇게 내 마음이 막 요동을 치고 있으면 그러면 나 자신도 있는 그대로 바라볼 길이 없고 타인도 있는 그대로 바라볼 길이 없고 세상도 있는 그대로 바라볼 길이 없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럼 먼저 가라앉혀야 돼요. 그럼 가라앉히는 방법은 뭐냐?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게 명상이죠. 명상 중에서 저는 특히나 호흡 명상, 자신의 호흡. 제가 하는 방법은 호흡할 때에 제 배가 나왔다가 들어갔다 하는 요 느낌을 계속 보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처음 시작할 때는 한 하루 20분 정도, 한 번에 20분 정도 이렇게 시작하시면 차차 하다가 보면 20분이 30분이 되고 40분이 되고 50분이 되고 1시간이 되고 이렇게 시간이 자꾸 이제 늘어나요. 그래서 그냥 가만히 앉아서 가장 좋은 건 이제 좌선 그냥 가만히 편안하게 탁 자리 잡고 앉아서 이렇게 자기 배에 나왔다 들어갔다 하는 걸 이렇게 보고 있든지 뭐 사람마다 하는 방법은 좀 다른데 자기 코끝을 관찰하는 사람도 있고요. 근데 저는 배를 관찰합니다. 이렇게 해서 명상 제가 가장 추천할 수 있는 방법은 저 알아차림과 관련해서 가장 좋은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방법과 관련해서 가장 좋은 건 좌선이에요. 앉아서 좌선 앉아서 하면서 이제 호흡을 관찰하고 있는 호흡을 바라보는 그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 우리가 이제 이 호흡 명상을 하려고 하게 되면 이것도 어느 정도 준비가 돼야 돼요. 안 그러면 그러니까 말하자면 밑에 이 자기 노출이라든지 욕구 탐색이 채 안 돼서 부정적인 게 꽉 차 있는 상태에서는 이 좌선을 하고 호흡 명상을 하려 해도 안에서 화가 올라와서 하지를 못해요. 화가 올라온다거나 불안한 마음이 생긴다거나 해서
자리에 앉아 있지를 못한다 하는 것이죠. 5분, 10분 앉아 있다가는 일어나게 되지 20분씩, 30분씩, 1시간씩 이렇게 앉아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마음이 너무나 요동을 쳐서 안정이 안 돼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몸을 먼저 움직여야 되는 거죠. 이 단계에서. 그러니까 부정적인 기운이 아직까지 자기한테 많이 남아서 덜 빠지면 몸을 움직이는 게 좋아요. 이때 부정적인 기운을 빼내는 방법으로 아까 제가 표현적 글쓰기를 추천했는데 또 하나 추천할 만한 게 뭐냐면 운동이에요. 몸을 움직이는 거. 그래서 막 그 뭐 헬스를 해도 좋고 마라톤을 해도 좋고 뭐 또는 가벼운 산책을 해도 좋고 설거지를 해도 좋고 청소를 해도 좋은데 몸을 움직이면 우리가 부정적인 기운에서 벗어날 수 있거든요. 잠시나마 벗어날 수 있고 이렇게 되니까 몸을 움직여주는 게 이제 좋은 방법이에요. 좌선하는 걸로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좌선법이 있고 행선법이 있고 와선법이 있거든요. 와선이라고 하는 건 누워서 하는 좌선, 누워서 하는 명상. 그런데 와선은 흔히 하다가 보면 흔히 잠이 들어요. 흔히 잠이 들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일부러 잠자려고 할 때는 우리가 이제 와선으로 하면 되지만 보통 일상생활에서 흔히 추천하는 게 이제 좌선과 행선인데 행선 중에서도 특히나 이제 걷기에만 집중하는 명상, 요걸 이제 걷기 명상이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정적인 감정이 아직 많이 있어서 마음이 많이 힘들고 마음이 많이 요동을 칠 때, 그러니까 좌선을 하려고 해도 마음이 안정이 안 돼서 계속 마음이 불안하다거나 화가 난다거나 생각이 너무 많이 떠오른다거나 이럴 때에는 이제 우리가 걷기 명상을 하는 게 좋은 방법이죠. 처음에는 뭐 그냥 산책만 하는 식으로 하다가 이제 산책이 조금 익숙해지면 산책을 할 때 내 발바닥의 느낌, 행선을 할 때는 발바닥의 느낌에 집중하는 거예요. 항상 좌선이라든지 명상의 기본 원리가 뭐냐면 어디에 집중하느냐. 그때 당시에 나한테 가장 큰 감각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걸을 때에는 제일 큰 감각이 발바닥에서 느껴져요. 그러니까 내 발바닥의 느낌을 느끼면서 걷기를 하는 거고요. 거기에 집중을 하면서 걷기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호흡, 뭐죠? 좌선을 할 때에는 가만히 앉아서 몸을 안 움직이고, 좌선할 때 매우 중요한 게 몸을 절대로 안 움직이는 거예요. 가려워도 안 움직이고, 또 어디가 아파도 안 움직이고, 가만히 안 움직이고 그냥 지켜보는 건데, 내가 원래 보기로 했던 걸 보고 있는 건데, 내 배가 들어왔다 나갔다는, 이 호흡할 때 내 배가 들어왔다 나갔다는 이걸 보고 있기로 했으면 계속 이걸 보고 있는 거예요. 중간에 다른 데가 아프거나 결린 데가 있으면 잠깐 거기를 보지만 또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고, 중간에 어떤 생각을 막 하고 있다가 아 내가 생각에 빠져 있구나 알아차리면 그거 알아차리는 순간에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고, 끊임없이 이렇게 내 호흡, 내 배의 느낌, 감각으로 이제 돌아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이 호흡 명상 좌선을 할 때에는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느껴보면 제일 크게 감각이 오는 게 배의 느낌이에요. 일반적으로. 그 다음에 아니면 코끝에 느껴지는 이 호흡의 느낌이거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배에 집중해라 또는 코끝에 집중해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좌선하시는 명상을 지도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지도를 하시는 거죠. 자, 아무튼 이 알아차림이 가능하려고 하게 되면은 나 자신을 고요히 가라앉히는 게 필요합니다 이야기고, 이 고요히 가라앉히는 방법으로 가장 추천할 만한 방법이 좌선법, 좌선 명상 을 가장 추천할 만합니다. 그 중에서도 호흡 명상을 제 입장에서는 가장 추천할 만합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계속해서 하다가 보면은 어떤 이 자꾸 이제 알아차린다는 건 뭐냐면 보는 관점이 바뀐다는 그런 의미예요. 내가 이전에 바라보던 세상하고 세상을 다르게 보게 된다 하는 것이죠. 이걸 계속하다가 보면은 나중에 이제 이게 점점 하게 되면은 평상시에 내가 경험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경험하게 되거든요. 내 몸의 감각에 대해서도 평상시에 느끼던 내 몸의 감각과는 다른 방식으로 내 몸의 일부가 없는 듯한 느낌, 내 몸이 사라져버리는 느낌, 뭐 이런 식의 감각 변화를 경험하고 하거든요. 그 평상시와는 다른 이런 어떤 경험들을 하는 게 나로 하여금 다시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시각을 바꿔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감사 훈련과 알아차림 요거를 제경으로 이야기하자면 저는 지금 매일처럼 지금 일기 쓰기를 하고 있고 감사 일기 쓰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좌선 명상을 시작했는지 지금 계속 매일처럼 하기 시작했는지는 한 1년 반 정도 되는 것 같네요. 하루에 평균 적어도 한 2시간 이상은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계속 이 두 가지는 저도 지금 꾸준히 실천하고 있거든요. 그전에도 제 경우에는 어떤 영성이라든지 이런 데 관심이 많아서 이것저것 방법들을 많이 시도를 해봤었어요. 그랬는데 제가 시도했던 많은 방법들 중에서 가장 쉽게 할 수 있으면서 가장 효과가 큰 방법이 감사 일기 쓰기와 그리고 호흡 명상을 병행하는 이 두 가지를 병행해서 하는 요게 가장 쉬우면서 효과가 가장 큰 방법입니다. 제가 지금 원래 나이 63인데 제가 58년생이에요. 58년 개띠인데 제가 지금까지 한 평생 살아오면서 제가 시도해봤던 무수히 많은 영성훈련 방법들, 무수히 많은 방법들 중에서 가장 쉬우면서도 가장 효과가 큰 방법이라고 현재 제가 결론 내리고 있는 방법이 호흡 명상과 감사일기 쓰기. 이것을 병행하는 방법입니다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 방법이 그러니까 악순환 선순환으로 이야기하자면 선순환을 시작하고 나의 선순환을 점점 가속화시켜주는 그 방법입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당사자들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스스로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하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중인데요. 당사자들이 스스로를 위해서 자기 노출을 해야 되고 욕구 탐색을 해야 되고 감사 훈련을 해야 되고 그리고 알아차림을 해야 되고 요 바탕 위에서 결국은 자기 이해가 심화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비로소 정확하게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전에 이 부정적인 것들이 많고 그리고 계속 악순환으로 돌아가고 있는 동안에는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 모습이 사실은 왜곡되어 있는 거예요. 진짜 자기를 모르고 엉뚱한 자기를 상정해놓고 자기가 그 자기를 미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 정말 진정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아무튼 자기 이해가 결국은 심화되게 되는 것이고 이 자기 이해가 심화되게 되면 결국 자기 수용이 된다는 것이죠. 자, 이게 이런 거예요. 우리가 내가 화가 난다라고 하는 건 내가 나를 이해하지 못할 때 화가 나요. 이해하면 화 안 나요. 타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엄마를 이해한다. 엄마를 이해하면 화 안 나요.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화가 안 나요. 그 행동을 왜 하는지를 내가 이해를 하면 화가 안 난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될 때 우리가 화가 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면 불안하지도 않고 화도 안 나요. 이해가 안 되면 불안하기도 하고 화도 나고 믿을 수도 없고 이건 이해가 안 됐을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해가 되면 믿음이 생기고 불안하지도 않고 예측이 되니까 그리고 또 그래서 이해가 되면 절대로 화가 나거나 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인정해 주게 됩니다. 타인에 대해서도 이해가 되면 그 사람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내버려 둘 줄 알게 됩니다. 이게 받아들여 주고 내버려 둘 줄 알게 되는 것. 이게 수용이거든요. 결국은 이게 결정적인 전환점이에요. 이게 수용이. 이것을 다른 말로 하자면 수용이라고 하는 건 사랑이에요. 결국은 자기 진정한 자기 사랑이 시작되는 것이고 또 진정한 타인에 대한 사랑이 시작되는 것이고 세상에 대한 사랑이 시작되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 이 아래 단계들의 공덕으로 인해서 자기 이해 내지는 자기 수용 또는 자기 사랑이라고 하는 이것이 이제 심화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심화되게 되면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진짜 자신의 꿈을 알아차리게 되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세우는 게 아니라 저절로 여기 떠오르는 거예요. 진짜 자신의 꿈을 알아차리게 되고 비전을 알아차리게 되고 그래서 그런 삶을 그것을 지향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 부분을 제가 꿈의 추구, 비전의 추구 이 부분을 다른 말로 하자면 삶의 의미 또는 살아야 되는 이유 또는 확고한 인생 목표 이렇게도 표현하는 부분인데 아무튼 이제 이런 것이 이후에 이제 저절로 이루어지게 된다. 이것이 결국은 이제 최종적으로 이 전체가 다 인생을 악순환을 멈추고 선순환을 시작하고 가속화시키고 등등 해나가는 것 전체가 전부 다 인생을 새롭게 판을 짜는 인생의 리모델링이지만 이 부분을 제가 이야기하자면 결국 인생을 새롭게 사는 방법이다. 인생을 정말로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사는 방법이다. 그래서 이제 인생의 리모델링이다. 이 부분이 리커버리, 결국 리커버리의 최종 단계죠. 이 모든 과정이 다 리커버리 단계예요. 이 모든 단계가 다 회복의 단계고 결국 우리가 이제 아까 리커버리라고 이야기할 때 결국은 병이 발병하고 나면 인생이 무너지는 과정과 다시 일어서는 과정 흔히 이제 이렇게 돼 있다 하거든요. 10년 세월에 걸쳐서 무너졌다가 10년 세월, 20년 세월에 걸쳐서 인생이 무너졌다가 다시 이제 일어서는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되는데
이 무너지는 단계에서 계속 악순환이 돌아갈 때 우리가 무너지는 단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제 다시 일어서기 시작하는데 선순환이 시작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결국은 최종적으로 이제 정말로 발병하기 전에는 꿈도 못 꿨던 정말로 자기 자신에게 어떤 자부심을 느낄 수 있고 만족스러운 그런 이제 인생을 살게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과정을 잘 거친 사람들은 나중에 한결같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자신의 병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이야기하거든요. 내가 조현병에 걸렸던 거에 대해서 나는 감사합니다. 조울증에 걸렸던 거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 병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지금 정말로 이전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정말 훨씬 겸손한 사람, 훨씬 더좀 넉넉한 사람, 훨씬 더 자유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잘 극복했는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작업들, 자기 노출, 욕구 탐색, 감사 훈련, 알아차림, 그리고 자기 이해, 그리고 꿈의 추구, 비전의 추구라고 하는 요게 이제 당사자들이 해야 되는 일인데, 이 당사자들의 이 과업을 전문가가 어떻게 도와주느냐. 우리가 심리 상담이라고 할 때, 결국 심리 상담이라고 하는 것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 필수적인 요소는 경청인데, 결국 경청을 잘 해줌으로써 자기 노출을 촉진시켜주는 것이고, 경청을 잘 해줌으로써 욕구 탐색을 촉진시켜주는 것이고, 감사 훈련을 촉진시키고, 알아차림을 촉진시키고, 자기 이해를 촉진시키고, 꿈을 추구할 수 있게끔 촉진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경청을 잘 해주는 것이 무조건 첫 번째 노하우예요. 우리가 상담을 상담자다, 상담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내 생각을 강요하거나 내 생각을 가지고 섣부르게 조언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상담이 아니고 상담의 가장 근본 요체는 경청이에요.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줄 줄 아는 것. 그래서 경청을 잘 해주게 되면 사람들이 신이 나서 자기도 모르게 이 이야기 저 이야기를 막 하게 돼요. 그러다가 보면 남한테 생전 안 하던 이야기, 별의별 이야기를 막 하게 되고, 그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에서 스스로가 스스로에 대해서 알아차리는 거예요. 아, 내 마음에, 내 안에 이런 마음이 있었구나. 아, 그래서 그때 내가 그렇게 행동했었구나. 이렇게 해서 스스로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아차리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경청을 잘해 줄줄 아는 요게 상담자의 가장 핵심적인 노하우입니다. 그 이야기예요.